주차는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. 저쪽이 장양천 물놀이장입니다. 그리고 저쪽 텐트 같은 데 있는 데 있죠? 거기서 이제 도심 속에서 타프랑 텐트를 치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와, 비행기도 이렇게 김포 근처라서 비행기 날아날 수 있고 이쪽에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들고 저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안양천이 이렇게 있고요. 어머, 백로도 지금 먹이 사냥을 하고 있네요. 이렇게 그 옆으로 유채꽃들도 쭉 피어나 있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옆에 이렇게 물놀이장이 펼쳐져 있고요. 이제 저쪽으로 제가 오늘 가야 할 텐트와 타프가 터져 있는 그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고고! 저쪽에 있는 게 저기 코덕 스카이돔이고요. 와,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. 이렇게 타프랑 치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야, 한 30층 가까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. 캠핑존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. 캠핑존. 당일 선착순으로 아침 일찍 와야겠네요. 쓰레기는 대가져가고 취사, 음주, 흡연은 안 된대요. 애완동물 안 되고 자전거, 오토바이 안 되고 질서를 잘 지켜주고 에티켓 잘 이용해 달라고 합니다. 잘 지켜주세요. 물놀이장은 나중에 할 때 이용 오전 10시부터 6시래요. 매일 교체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. 이렇게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놀고 나중에 물놀이를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물놀이 아닐 때는 여기서만 취사를 제외하고 이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자,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게 전단지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. 그래서 그냥 텐트만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보면 저렇게 마루가 되어 있는 자리가 있고요. 그냥 이렇게 그늘 아래 이런 식으로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.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지금 보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와서 공간을 누리고 있어요. 여기 물고기 등 있는 거 아니야? 그치? 조심. 그치? 와, 물고기 있긴 있네요, 여기. 안양천에. 오, 잉어야, 잉어? 오, 물고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네요. 여기가 그 생물도가님이 항상 3월달에 찍는 안양천 풍어가 올라온다는 그시죠. 저기 다리였나봐. 그쵸. 뭐 여기 다리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, 항상 여기에 숭어는 3월달에 올라와서 민물에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알이 깨가지고 이제 바다로 이제 나중에 간다고 하죠. 자, 여기 이렇게 하여간 물고기가 있네요. 물고기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화장실은 여기 텐트촌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올라가는 길이 장미도 만들어 놓고 너무 좋게 지금 이렇게 해놨네요.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깨끗합니다.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죽었어. 팔뚝. 아니 걔네는 이게 아닌데. 꽈. 나비도 잡고. 나비가 너 잡았다. 데크가 아주 튼튼하고 커요. 지금 요만한 지금 타프를 쳐놨는데 충분히 사이즈가 나옵니다. 와우, 잘 운전하네. 여기서 운전하면 나네. 아, 좀 연습하니까 되지. 그때랑 다르게. 어? 같은 거 아니야? 같은 거?
안녕 하러 가보자. 안녕. 어, 아, 입문하셨군요. 저희도 입문했습니다. 어, 네. 야, 어. 품절, 품절되어 있었어. 동지를 만났습니다, 동지를. 와,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. 한 6시쯤 됐거든요. 이제 가는 사람은 가고, 정리하는 사람은 정리하고, 이제 다시 또 오는 사람도 와요. 와, 지금 아주 요 정도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날씨도 좋고, 오늘.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아주 캠핑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. 저도 여기서 잘 쉬고 오늘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. 나비도 잡고 싱싱이도 타고 자전거 타고 맛있게 밥도 시켜서 먹는 재미있는 공간이었습니다. 항상 오셔가지고 쓰레기랑 그런 건 잘 치우시고요. 즐겁게 놀고 가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저희는 안양천 물놀이 센터장 옆에 캠핑존에서 주말 나들이 잘 하고 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.